나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사업 관련돼서 찍으러 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정이 갑자기 이렇게 좋아하게 돼가지고. 아, 키우다 보니까 계속 막 늘리게 돼. 맞죠. 예, 이러다 보면 인생 거꾸로 가는 건데, 사장님은 뭐 이미 시작된 거니까. 죄송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대. 아, 요단강을 건넜어? 야, 조정하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조금 많이 특이해요. 파충류를 전문적으로 배송하는 업체가 하나 생겼다고 해서 와봤는데, 파충류 때문에 생긴 새로운 직업?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다 같이 한번 재밌게 영상 봐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레탈 페어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8월 12일부터 8월 13일 이틀 동안 진행되니까 많이들 놀러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한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렛츠기릿! 일단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공장동 느낌이에요. 공장동에 약간 설비도 되게 깔끔하고 딱 봐도 여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입구 전경이, 와, 여기 배송업체라서 기대안 했는데 진짜 너무 멋지게 돼 있습니다. 한번 바로 인사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랭코몬 김도현입니다. 배송업체라서 막 박스 있고 택배처럼 막 쌓여있고 그럴 줄 알았거든. 저희가 브리딩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여기다 이렇게 픽스를 다 해놨습니다. 입구가 이 정도인데 안쪽에 장난 아니에요. 보시면 저쪽에 보이거든요. 막 이렇게 여기는 저희 이제 브리딩 룸이고 또 이제 저희 쇼룸. 그러면 쇼룸은 평소 때 공개하는 곳이고? 아, 공개를 안 하는 곳. 아, 그럼 촬영 때문에 공개하는 거야? 오, 이런 거 할 때마다 좀 뿌듯해. 와, 여기 무슨 연구실 느낌인데요? 네. 이거 몇 마리 있어요, 여기? 암컷이 지금 한 150마리 정도 있고. 150마리? 네, 수컷이 한 40마리. 아까 쇼룸은 이거보다 좀 화려한데 여기는 화려한 것보다는? 네, 여기는 그냥 브리딩만 전문적으로 네. 하려고 저희가 네. 만들어놓은 환경. 아,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픽업 들어온 거 픽업해갖고 제가 케어존으로 옮기기 전에. 케어존이라고 하면 이제 개체를 받아가지고 맞아요. 여기서 보관하면서 이제 볼보는 서비스잖아요. 이렇게 지금 택 작업하고 있고 개체 들어온 거 좀 볼 수 있나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일반인 분들 보시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동을 위한 소형 케이스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아, 이거 고객님께서 주신 거구나. 어디서 받았어요? 이게 의정부에서. 의정부에서 받았어요? 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양천구. 아, 강서구. 강서구 옆에 놓고. 아니, 그러면 운전해서 가도 되는데 왜 이걸. 아, 그럼 사장님이 뭐. 아, 죄송합니다. 택이 오면 이쪽으로 다 옮겨집니다. 이렇게 이제 직원분이 받아와서 네. 이제 이런 인적사항인데 개체 데이터 적어서 네. 이쪽으로 가는 거네요.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급여하고 가는 날까지 저희가 케어하다가 고객한테 안전하게 배송. 여기가 그러면 전부 다 이제 고객님들한테 받아온 개체잖아. 맞아요. 이거는 블루텅입니다. 아, 블루텅이 있어요? 네네. 난 크레마 있을 줄 알았는데 블루텅이 있네. 네. 뱀도 저희가 들어오고. 어, 뱀 어떤 거? 볼도 들어오고. 볼도 들어와요? 네. 지어디도 들어오고. 아, 비어디도 들어와요? 솔직히 비어디가 살만한 환경은 아닌데 여기. 아, 비어디는 저 밖에 환경도. 아, 밖에 또 있어요? 비어디 잠시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아, 여기가 비어디 존. 오, 있다. 여기가 비어디랑 모니터 이런 종류들은 다 여기서 케어해서 보고. 아니,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케어룸이 너무 깔끔해요, 근데. 네. 근데 고온종은 거의 다 비었어요, 지금. 아니. 저희가 지금 전종 배송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 아, 그리고 어쩐지 사용장이 너무 깨끗하더라. 며칠 정도 있다가 나가야 되고. 보통 최장 일주일이고 3일, 빠르면 당일. 이 생선들도 그러면 이제 배송. 아, 그냥 기억이 나. 되게 궁금했던 거 하나 있는데 네. 이렇게 조그만 박스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걸 이대로 들고 나가기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나 되게 궁금했거든. 아, 저희 익스프레스 박스가 따로 있고. 그거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네.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았어, 매니아분들이. 어, 여기 강아지 있어, 강아지. 이름만 싫어가 아니라 진짜 싫어. 저희가 만들어 놓은 박스인데 여기에 이제 프린컵을 넣는데 이제 그 밑에 좀 유격을 좀 줘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해서 가요. 충격수 때문에. 아, 충격수 때문에. 이 상태로 이제 요 배송 박스에 넣어서. 아, 이게 배송 박스구나. 이거 그거 같아요. 우리 배달 음식. 어, 배달할 때 하는 거. 오, 온도계까지 들어있네. 네. 이거 연출 아니죠? 아니, 저희가 딱 그거 하는 거.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자동 온도 설치라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프로토 모델은 나왔는데 좀 네. 이게 개발 중인 거예요? 네, 개발 중이에요. 이거는 실내 온도를 23도, 24도에서 계속 히터 들어가고 아. 쿨링 들어가고 해서 오. 안에 솔직히 지금 비주얼은 예, 황진창이네. 아,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개발까지 하고 와. 뭐 아, 밑에도 이제 오늘 그 고객님한테 회수요. 네, 다 오늘 제 픽업하고 맡겨 주신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그렇죠. 다들 문의 오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케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아, 근데 광고 같은데 솔직히 믿고 맡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해요, 여기 지금. 환경이 미친 듯이 깔끔해가지고. 저기 막 랭코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저 안에 사육장 안에 개체는 안 넣고 명팔 넣어놨어요, 지금. 익스프레스 모양으로.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 자부심이 대단하시네. 그럼요. 박람회가 지금 나갈 때 마땅히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 아, 저거라도. 네, 저거라도 보여드릴게요. 아, 왜냐면 뭐 저 피자 박스 들고 나가고 할 수 없으니까. 그쵸. 이거 갖고 나면 간지가 안 나니까. 아, 간지가 안 나니까.
찍어보기도 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장님 키우신 것 같은데?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아, 사장님 또 파충류 또 좋아하시니까 또 이 일을 시작하신 거구나. 그렇죠. 아니, 맙소사 지금 잠깐만 있어봐봐. 레오파드 개코. 레오파드 개코 환경이 지금 비쳤어요, 지금. 뭐야, 이거. 아프가니스탄 바위사람 그대로 옮겨 놓으셨네. 야, 블랙나이트를 이렇게 키우는구나. 얘들이 원래 서식지가 바위사막이라가지고. 네. 이게 사막 도마뱀이라고 해서 실제로 모래 깔고 키우시는 분들이만 실제로 이렇게 키워야 되거든. 지금 안에 블랙나이트 슈퍼맨바리가 4마리. 이거는 정말 취미로 제가 키우고 있어요. 자랑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네. 환경이 좋다고.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블랙나이트 진짜 이쁘지 않아요? 이게 이뻐요. 블랙 이게 확실히 이쁩니다. 야, 환경 진짜 멋지다. 이 환경 자체가 너무 좋아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데코레이션 사임 취향이신가요 혹시? 제 취향입니다. 실례지만 올해 연배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올해 41살입니다. 와, 83년생. 이거 저랑 동갑이시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와, 대박. 근데 이런 걸 좋아하신다고? 와, 아니 젊게 사시네요. 아, 근데 나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여기 뉴트거든? 여기 살라만다야. 아니, 살라만다랑 뉴트랑 같이 키운다고? 와, 이거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나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사업 관련돼서 찍으러 온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이 갑자기 이렇게 좋아하게 돼가지고. 아, 키우다 보니까 계속 막 늘리게 돼. 맞죠. 이게 이러다 보면 인생 거꾸로 가는 건데, 사장님은 뭐 이미 시작된 거니까. 죄송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대요. 아, 요단강을 건넜어? 야, 조정하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즘에 뭐 따로 말 한들 뭐 합니까? 그죠? 그렇죠. 네, 너무 많아서. 네. 대충 이렇게 비주얼 이쁜 깔끔한 친구도 되게 많고. 그래, 여기 몇 마리 정도 있죠? 500마리 정도 있어요. 오크레를 좋아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 그렇죠. 갑자기 파충류 배송업을 하고 싶어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제가 분양을 하고 지방을 내려가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원래 제 본업이 따로 있으니 거기 한번 맞춰볼까 했는데 어떻게 좀 잘 맞아가지고. 본업이? 원래 본업은 카페트 렌탈하는 거예요. 카페트요? 카페트 아까는 저거죠? 네, 저거 아, 이거 아, 원래라면 이게 원래 이게 제가 본업 본업인데 파충류로 이게 접목해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 고객 옆에 또 파충류를 배송 보내시는 고객들이 또 계세요. 일석이조네 그러면. 네, 심지어는 매트를 교환하러 갔는데 파충류로 주셔가지고 픽업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 농담하고 진짜로? 진짜로 있어요. 아, 진짜로? 네, 저희가 식당에 갔는데 픽업을 갔더니 거기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크레 얘기하고 파충류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돼요. 이게 불교인가요 진짜? 네. 이거 파충류만 배송을 했을 때는 솔직히 좀 수지타산 안 나오지 않아요 이거 지금? 안 나오죠. 안 나왔어요. 되게 어려웠다고 들었거든 처음에. 아, 저희가 지금 직원 10명이 지금 이거를 10명이야 돼요 지금? 배송을 하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제가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배출이 90만원이었어요 근데 부산 하루에 그 2,000km씩 타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 알았을 거 아니야. 근데 저희가 일단 화산물 홍보도 했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멈추면 쪽팔릴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약간 하다 많은 거 같고 그래서 그때는 또 크레 가격이 또 괜찮았어서 그때 비전을 봤었어. 아, 그때 비전 보고 했는데 지금 솔직히 크레 시장이 더 안 좋아졌잖아요. 안 좋아졌죠. 근데 가격은 내려간 거는 확실한 거 같아요. 배송권이 내려간 거구나 보진 않아. 호환 때는 돈 못 벌고. 그렇죠, 그렇죠. 크레 시장이 내려갈 대로 내려갔지만 랭커몬은 살아남았다.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진행형이네.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고객님들이 많이 이용해 주셔갖고 저희가 지금까지 총 건수가 4,000건 정도. 4,000 마리를 배송을 하셨네 국내에서. 한 400건 정도, 300건 정도. 궁금한 게 근데 제일 먼 데는 어디까지 갔어요? 저희가 거제도도 가고 해외도 이제 배송을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아, 해외까지 갔다고? 이제 미국으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전기 배송을 저희가 시작을 하거든요. 국내에서 끝난 게 아니네 그러면? 네, 해외, 미국 처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 이야, 대박이다. 이건 저도 좀 관심이 좀 가기 시작하네. 아, 갑자기 왜 광고를 하고 그래야 돼? 농담이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 채널에서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요즘 뭐 크레 시장이나 파충류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운 내시고 또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셨습니다. 표정도 밝게 해. 농담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파충류 조깅건이었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